이런 시스템을 한 명 한 명 한 명 국민들이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으면 그린뉴딜 보면서 내가 뭐가 이득돼? 막 이거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근데 핵심 중력은 뭔가요? 바람 농장이에요. 바람 전기 농장이에요, 진짜. 바람이 불면 전기가 쭉쭉 나와요. 그린뉴딜과 정책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염현석 기자가 그 정부를 출입을 하니까 그린뉴딜의 분야나 프로젝트를 좀 개괄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크게 세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바꾸는 이제 인프라 분야가 하나 있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산업들을 바꾸는 그린 생태계의 변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잠깐 이렇게 인프라 먼저 얘기해볼게요. 네. 인프라라는 게 저는 잘 와닿진 않아. 소위 말하면 그린 인프라인 거잖아요. 인프라, 도로 그게 다 인프라지. 근데 그게 그린이라잖아요. 다리 만들고. 네. 인프라 중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린 리모델링. 네. 예를 들어 에너지 제로 건물이다. 네. 그럼 에너지 제로 건물이라는 거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한전이 굳이 전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선 연결 안 해도 되네. 네.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만큼 또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열을 두텁게 하고 재생에너지인 태양이나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대신 이제 밖에서 오는 전기를 최대한 안 쓰는 제로 에너지는 아예 안 쓰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만들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뭐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건축비가 민간에서 먼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공시설 쪽에서 먼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좋은 의미의 전시성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성 행정이라는 걸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공에너지 건물을 이게 제로화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건물을 녹색화하고 하는 작업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공공기관 그 옥상을 녹지로 꾸민다거나. 맞아요. 그 녹지로 꾸미면 뭐 태양이 뭐 더 반사를 시켜서 좀 덜 덥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 세종청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다가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식의 그린 산업들을 했었어요. 네. 여기다 보조를 지급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제로화, 넷제로를 만든다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양하고 만들어지는 양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이게 그 녹지를 깔아서 얼마나 에너지를 덜 쓰게 됐는지 진짜 여기서 태양광을 통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생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설치를 하면 거기에다 보조를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되게 해놓고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분들을 좀 이제 만나봤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건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아예 처음 설계할 때부터 네.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될 거고 이걸 이만큼 사용됐을 때는 여기다 태양광을 어떻게 붙일 건지 네. 효율을 어떻게 할 건지 배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이걸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되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뭐 저기서 시멘트 받아오고 저기서 유리 받아오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그러니까 천장에 녹지를 깔고 거기에다가 그 창문 쪽에는 태양광 패널을 깔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개 덧붙이면 되는 예. 덧붙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형태였다면 아예 건물을 뭐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새로 지을 때 사실 그 건물에 태양을 받는 위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위치부터 그러면 거기에서 뭐 패널을 창문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천장에 설치할 것이냐 구조를 계산을 해보니 이게 밖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우리가 모든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됐을 때 그 건물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유리 두께를 몇 센치를 쓸 건지 아 그런 것까지 다? 벽 두께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넷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은 그냥 건물대로 쓰면서 여기다가 뭐 재생에너지 조금 쓰고 네네. 그다음에 뭐 녹지 좀 깔고 이렇게 하면은 야 실제로 저게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내가 진짜 그 건물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래가지고 내가 1년에 전기세를 얼마를 전기료를 얼마를 아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거 설치할 때 드는 비용하고 전기료를 아끼는 거하고 뭐가 더 이익이지? 계산이 안 되잖아 그렇게 계산이 안 됐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공공 리모델링을 할 때 과제가 이런 게 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당국이라든지 이걸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전처럼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 지니까 그냥 설치하고 보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은 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거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이 한 22만 5천 호 그리고 학교 한 2,890동 한 3천 동 정도가 스마트 스쿨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전시행정이 됐으면 좋겠어. 보여줄 수 있는 네네. 야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설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공공에서 쌓인 노하우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린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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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더라 라는 것이 공공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면은 네네.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재료를 조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가 잡히면서 민간에서 이걸 할 때는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좀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 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저는 여담으로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바로 한 2주 전에 제 친구가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그 친구 굉장히 검소한 친구야. 이런 친구에게는 렌트비가 싼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전기차를 선택을 했죠. 코나? 뭐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이거 코나를 선택했죠. 아 그래요? 네. 보통 외제차만 좋아하지 않아요? 제주도에서는 비싸요. 아 그래요? 어쨌든 경제적이네. 경제적. 저 되게 합리적이에요. 일단 렌트를 하는 1일 단가는 코나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 당연히 그럼 코나가 비싸니까 난 안 써. 난 당연히 모닝 쓸 거야. 그런데 제가 했던 얘기가 내가 4박 5일 동안 여행하는데 기름값이 5천 원 들었어. 연료비가 5천 원 들었어. 계산해봐. 이게 더 싸. 그러니까 얘가 확 돌아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 정말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실제로 비용이 감축됐다는 게 바로 옆 사람이 보게 된다면 충분한 유인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 유인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린 리모델링 네. 같은 사업 같은 게 아까 권순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진짜 전시 행정의 끝판왕이 돼야 되는데 보면 좀 많잖아요. 네. 공공임대주택 23만 원, 20만 네. 5천 원 그리고 이제 학교도 한 2,800개, 2,900개 가까이 이제 이런 그린 리모델링 거의 뭐 넷제로 수준의 이런 스마트한 건물들을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만들어 놓은 게 널리 확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와 되게 좋아 보여 되게 좋아 보여 그런데 너무 이게 할 때 비싸면 조금 힘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굉장히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 그러면 되게 조그마한 거 예를 들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리는 거 그리고 그 태양계를 정확하게 적산할 수 있고 네네. 얼마만큼 이걸 또 내가 또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남으면 한 전에 또 팔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거, 가장 이런 그린 리모델링의 가장 기초적인 이런 시스템을 한 명 한 명 한 명 국민들이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으면 더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정부가 이번에 조금씩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에너지공단에서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500억이요? 500억.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게 연도가 지나가면 계속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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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원 사업 같은 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얼리어답터거든요. 이런 맞아요. 거 한 번씩 좀 경험을 해보시고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네.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런 그 집중형 에너지가 많이 나왔었고 대부분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조를 한꺼번에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재생에너지에서 이렇게 집중형 에너지와 가장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상풍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아니면 그 풍력 발전소가 곳곳에 있는 걸 보긴 했거든요. 육상풍력. 육상풍력. 근데 해상풍력은 뭔가 좀 달라요? 이게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상풍력 발전소는 엄청나게 큰 바람개비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꼽을 때 그냥 막 꼽는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바람이 어떻게 그냥 봐도 막 꼽기는 좀 너무 크잖아 이게. 아, 저걸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이게 바람이 어떻게 분야를 다 계산을 해서 다 꼽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들어가는 부지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되게 많이 불어요. 바닷바람 또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 조건이 있고 집중해서 지을 수 있는 거.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이제 조금 진짜 탐나 해상 풍력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안선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남권 해상 풍력은 해안선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해상 풍력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게 이제 60메가와트로 이제 시범 단지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기가와트급의 이런 단지들을 만든다. 기가와트급으로. 아, 기가와트라면 원전기면 원전한 기. 그러니까 원전기 수준으로. 그쵸. 아, 해상 풍력을. 그렇죠.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우리나라 해상 풍력 이제 로드맵은 아니고 그런 계획인데요. 이게 실제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현실화가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덴마크와 독일 취재를 좀 갔다 왔었거든요. 네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에너지가 전체 전기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그 덴마크 위치를 딱 보면 여기 그 북해 있잖아요. 와, 절반이 그냥 바람 불면 네. 그냥 전기 쓴다는 거잖아요. 부럽네. 거기 가보면 기가와트급, 그러니까 뭐 1.2기가, 2.1기가 이런 그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걔네들은 이제 윈드팜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바람 농장이에요. 바람 전기 농장이에요. 진짜. 우와. 바람이 불면 전기가 쭉쭉 나와요. 그리고 해안선에서 10km 이상, 20k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민 수용성 문제도 상당히 조금 덜해요. 하지만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도 모델링 삼아서 우리나라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상 풍력도 우리나라도 잘하면 그렇게 윈드팜을 조성을 해서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원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중앙 집중형 이런 한꺼번에 쭉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어쩌면 해상 풍력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능성이 저는 그것 때문에 해상 풍력이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60메가와트 실증 단지를 만든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완공이 돼서 좀 나중에 지금 400메가로 이거 시범 단지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400메가. 400메가 정도면 작은 화력 발전소 하나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좀 잘 됐다. 그러면 서남권에 2.1기가를 깔겠다라는 게 최종 목표예요. 서남권 해상 풍력의 최종 목표. 직접 갔다 오셨죠? 왜 그렇게 돼서 지금 얼굴 피부 다 그러니까 저 그 얘기 얼핏 들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그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꽂혀 있고 그 중앙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걸 저장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없고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가 있어요? 보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보내요? 바로 네. 보내? 아, 그럼 그 변전소가 이렇게 막 되게 높이 쌓여 있다고. 그 좀 숫자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총 60개의 바람개비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60개가? 60개. 네. 하나에 3메가와트. 아, 20개구나. 네네.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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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20개. 그래서 총 60메가와트가 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길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한 80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높이가 100m 정도 돼요. 그리고 잘 상상이 안 간다. 네, 블레이드도 한 40~50m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높이 한 150~16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되게 규모가 큰데 이게 겨우 3메가와트예요. 하나 돌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나 영국 같이 해상 풍력 발전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8메가와트를 좀 많이 쓰고 네네. 12메가와트까지 이제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지금 한 4배 정도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현재 그 모 기업에서 지금 8메가를 연구 중에 있고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그거에 이제 준하는 뭐 이런 거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시범 단지들이 쭉쭉 생기고 실증 단지 그리고 서남권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이쪽에 이제 쭉 생기다 보면 국내 아마 시장이 조금 커지다 보면 예. 그런 기업들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조금 좀 좋지 않을까. 어떤 종목인지 저 추천 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그린 뉴딜 떴을 때 가장 많이 떴던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D 뭐 이런데. 지금 이제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는 분야에서 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확산 기반, 그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네. 그 뒤에 위기 산업 업종 전환 지원이라는 네. 게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혹시 아까 그 권 기자가 말씀하셨던 누군가가 피해볼 수 있는 그쵸. 것을 피해보지 않게 만들기 위한 정책인가요? 이게? 네, 이게 이 부분인데 이게 뭐 그냥 딱
그 제일 눈앞에 보였던 거는 두산그룹이에요. 두산중공업이 석탄발전을 되게 비중을 많이 가져가던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비중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석탄 발전을 추가로 더 만들까,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라는 게 부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석탄 발전이 내려오는 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게 단순히 두산중공업이 힘들어졌다라고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창원이라는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뭐 두산퓨어셀 같이 이게 어떤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풍력 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 아직 그 석탄 발전소에서 벌던 것만큼 그 정도의 경제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아까 그 말한 그 해상풍력 실증작업 네. 시범 사업 같은 게 지원 사업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목적을 보면 물론 해상풍력 을 뭐 활성화하고 뭐 널리 알리고 그게 있는데 국산화 기자재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기술력 확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메가와트 이거 세웠을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네. 일단 국산을 다 쓰자는 게 오. 이제 정부의 목표거든요. 아마 이런 400메가 시범 단지도 뭐 그렇게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규모가 되고 돈이 되겠다 싶으면 기술력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제 생산 단가를 맞춰주는 건데 많이 발주를 내주면 네. 그거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좀 될 수가 있어요. 10개 사면 하나 서비스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조금 보기에는 여기에서 그 확산 기반 구축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렇게 높아지는 비중을 보면 웬만하면 재생에너지 3020보다 지금 더 실적이 좋긴 한데 여러 이제 공기업들의 보통 이제 공공기관들의 노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3020보다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큰 추세는 3020에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따라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민간에서 아직 그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아직 마중물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서 민간 유입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조금 현실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도 그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런 그 태양광 그 보조금 사업 아직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너무 비싸고 아직 규모가 조금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획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게 독일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예. 독일이 탈원전, 탈석탄을 하면서 같이 했었던 게 100만 태양광 지붕 만들기, 100만 호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집에다가? 집에다가. 100만 호?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 호를 채우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광 내수가 좀 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내수를 발판 삼아서 좀 그 솔라팜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고요. 메가팜 같은 걸로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단가 경쟁력으로 수출도 하고 그래서 컸었던 기업이 큐셀이었었죠. 대표적으로 한화. 물론 네. 그 이후에 독일 큐셀, 독일 네. 큐셀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산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화 큐셀이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민간에서 유입될 수 있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번에 예. 나온 정책 중에 국민들이 드디어 참여를 해서 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 그린 뉴딜 보면서 네. 아니, 내가 뭐가 이득되지? 막 이거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참여를 해서 주가 되고 여기서 생겨나는 수익을 내가 쉐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요. 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고 남으면 돈도 되는 고마워. 고마워.